할렐루야! 12월 둘째 주 영상예배를 드리는 취약부 친구들을 환영해요.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비록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해요.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1절에서 8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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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으미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친구들,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눈에 보기에는 별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명품은 언제나 변함없는 명품이고 짝퉁은 언제나 변함없는 짝퉁이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기에는 짝퉁이 진품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 보이고 가치도 있어 보이죠. 그러나 감별사가 판단했을 때 명품과 짝퉁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진품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짝퉁이 진짜 같아 보이지요. 오늘 말씀에 남유다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가져다 주었던 우시아 왕이 유다의 참된 왕이라 믿었어요. 바로 우시아 바락이었죠. 처음에는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주 훌륭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그는 결국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결국엔 나병에 걸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믿었던 위대한 왕이 죽자 백성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강한 유다는 이제 끝났고 앗수르에게 위협을 받겠구나 생각했지요. 절망의 순간 바로 그때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주셨어요. 이사야가 환상에서 본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이것은 바로 가장 화려하고 최고의 왕, 진짜 왕이 오셨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천사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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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천사들의 찬양에 성전은 흔들리고 연기로 가득 찼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죄인인 이사야 선지자는 압도당했어요.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며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은 죄인이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입술이 부정하다며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천사가 다가와 제단에 피운 숯을 입에 대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했어요. 뜨거운 숯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를 깨끗하게 용서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어요. 친구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우시아가 죽은 뒤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빠진 이스라엘 가운데 이사야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셨지요. 이사야가 만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죄인의 죄된 마음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셨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짜와 진짜를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도 듣지 못하는 자와 같이 보지 못하는 자와 같이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망의 연속이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거예요? 이사야가 묻자 하나님은 이 성읍들이 황폐하여지고 이 사람들이 멀리 옮기실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 희망은 존재해요. 하나님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듯이 이 땅에 아직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처럼 말이에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여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세요. 눈에 보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어버린 것을 던져버리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외치고 전하는 취약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취약부 친구들 가운데 주님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며 동행하는 우리 취약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코로나19 가운데지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취약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며 순종하는 취약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